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숫자입니다. 글다 글이죠. 갈고리 골입니다. 빛은 별이죠. 파인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걸리기도 하고 갈고리처럼 파기도 하고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삐치기겠죠. 파인불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수자입니다. 얼음믹자입니다. 물수, 불똥주죠. 물, 불똥이 떨어지니까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얼음이라는 거죠. 얼음 위에 불똥이 떨어지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빙자입니다. 길령자입니다. 점주죠. 점주, 점.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모여서 길게 내려오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령자가 되겠습니다.